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느덧 2015년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요. 무엇보다도 경제도 어렵고 마음이 추운 요즘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이 현실을 시원하게 비판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시대의 비판, 그리고 이 깊은 위로와 또한 감동,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시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아, 이 시기, 이 추운 시기를 잠깐이나마 네. 뜨겁게 녹여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잠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도현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선생님, 굉장히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동안? 와, 감사합니다. 이신 것 같아요. 전 처음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저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도 저도 그렇죠. 문화청년이었으니까 그 세월 따지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나오시던 모습이랑 지금이랑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으십니다. 아이고, 하나도 안 아유, 늙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서울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예. 오셨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학기 말 돼서 또 연말이고, 연말에 원래 또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인사도 다녀야 되고, 또 마실 것도 마셔줘야 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오히려 더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좀 네. 더 바빠진 연말인 것 같습니다. 약주 좀 하세요, 네. 선생님도. 그러시군요. 예, 앞서 우리 시대의 대표 시인,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아이고. 드렸는데, 근데 아쉽게도 2013년 이제 절필 선언을 하셨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때 아쉬워했는데, 뭐, 독자 입장에서도 아쉽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평생을 시인으로 사셨는데, 글을 그만 쓰겠다. 굉장한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우선은 이 세상이 제가 바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울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시를 쓰지 않아도 또 우리나라 좋은 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기도 하고. 실은 저도 한 30년 넘게 시를 쓰면서 잠시 또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국민시라고 할수 있죠. 저도 안도현 선생님의 그 너에게 아, 묻는다라는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정말 유명한 시 구잖아요. 이 나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또 훈훈해진 분위기가 벌써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잠문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제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라는 게, 잡문의 이 잡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때 맞나요? 그렇죠. 네. 보통 잡문은 일반적인 에세이나 산문을 이렇게 조금 비하시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네. 뭐 그런 시나 쓰지 잡문을 쓰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쓴 글들이어서 이게 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긴 무슨 논리가 있는 산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잡문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실제로 SNS 올리셨던 244개 세려 보니까 그렇던데, 이제 그
많은 이제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제 트위터니까 이제 글이 좀 짧을 수밖에 네네.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함축적으로 예. 예,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 부제가 세상의 중심에서 이탈한 모든 별똥별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배어하고 있는 별똥별 뭐 어떻게 보면 누군지 금방 그 가슴이 아련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별똥별이라는 것은 그 이 우주의 중심에 대해서 박혀 있지 못하고 어디선가 떠돌거나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는 네. 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 그 세상에도 정말 중심이 되고 싶은데 늘 주변 부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힘없고 또 나약하고 또 소외받은 사람들 또 그런 마음들을 조금 위로하는 게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뭐 그런 말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습니까? 힘내라. 힘내라도 있고 네. 나도 과연 내가 정말 세상의 중심일까. 아까 그 우리 시대의 대표 시인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시고요.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에서도 주변부, 변두리에 네. 있는 것들을 더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작은 위로 또 격려 이런 말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시를 쓰시면서 평생을 그 주변부에 뭐 소외된 것들 이게 항상 시선을 던져 오셨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판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인이셨지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건 내가 시를 쓴다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정제를 시켜야 되지만 그냥 그야말로 잔문처럼 편안하게 그냥 본인의 떠오르시는 그 어떤 그 영상들 예. 뭐 또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적으신 거 아닌가 뭐 저를 읽으면서 그런 편안함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는 저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네. 또 행 하나를 바꿀 때마다 끙끙대고 네.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그 어떤 중얼거림 네.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이야기들을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문장을 네. 쓰려고 하지만 어떤 중얼거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흥얼거림, 중얼거림 같은 거. 안도현 시인께서는 휴대폰이 개인적으로 없으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네. 뭐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저 혼자 편해보자고. 예. 연락도 그래서 뭐 연구실이나 아니면 이메일 통해서 막 주고받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로 소통은 계속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예. 그럼 다 컴퓨터 통해서? 아 그렇습니다. 저 가끔은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휴대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로 트위터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에서 수업 없는 시간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그냥 짬짬이 예, 합니다. 휴대전화는 왜 없으신 거예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는데 그 제일 휴대폰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계속 네. 휴대폰이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벨 소리가. 그래서 그게 우선 싫었고 또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별종처럼 여기 있는데요. 네네. 근데 실은 집 전화도 있고 또 사무실 전화도 있고 또 이메일이라는 그렇죠. 또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은데 우리가 휴대폰에 너무 매달려서 사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부터 좀 멀리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 나실 때마다 트위터로는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예, 뭐 정확한 예. 시간은 없이. 예. 그렇군요. 이 트위터를 쓰시니까 그 140자 미만으로만 그렇죠. 그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 뭐 나름의 어떤 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이제 짧게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를 많이 읽지 않는 이제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근데 이게 뭐 SNS가 시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문장을 압축하도록 만드는 이 트위터라는 SNS가 그나마 시와 가장 비슷해서 이걸 주로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도 예. 저는. 제 주변의 그 선후배들은 보면 네. 오히려 페이스북을 요즘 또 많이들 하던데 네. 페이스북은 또 새로운 사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들었고 또 그 어떤 글을 쓸 때도 좀 논리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글을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트위터는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네. 제 몸에 맞는 양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글자 수가 140자 이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은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좀 무심해져도 괜찮고 멍수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를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시를 또 메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오랫동안 시를 써오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네. 시적 영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서 저는 하여튼 저하고는 굉장히 맞는 그런 SNS지만 양식 네. 같습니다. 역시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시인의 감성 그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책 안에서 제가 기억이 남았던 그 문장이 너는 꽃 피고 새가 울어서 봄이라지만 나는 이유 없이 아프고 가려워서 봄이다. 지금 이거는 그냥 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뭐 트위터에 올라간 잡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아니다, 그냥 시 비슷한 거지 시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시라고 하기에는 뭐 시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근데 막상 쓰신 분은 시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읽는 듣기에, 독자들은 예, 그러니까 시적 감동을 받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예, 책이었습니다. 다행이긴 하네요. 뭐 네. 어떤 시를 썼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 같지 않다고 그런 말 듣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런 건 어떤 의미였어요? 봄에 뭐 느끼신 거를 그냥 쓰신 건가요? 그렇죠. 그 저는 뭐 이 어떤 그때그때 계절마다 느끼는 느낌들 뭐 계절이 주는 느낌들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 현실이 굉장히 팍팍하고 갈 때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뭘 누구 물러가라랄지 뭐 사퇴하라랄지 뭐 해결하라랄지 이런 식의 직설법보다는 이 문학의 어떤 문장이 문학을 뭐 평생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게 또 그런 현실을 타개하는데 작게라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시가 됐든 또 뭐 에세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읽으면서 또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지내시는구나.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신다든지 맛있는 음식에 술 한 잔을 약주를 즐겨 하시는 뭐 그런 모습들 네. 그러니까 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요 네. 그 시장 안에 아주 허름한 그 식당이 있는데 부안에 예, 네. 거기에 겨울에 이제 고철이 다가오는데 그 물메기탕이 굉장히 맛있고 잘하는 집이 있어요. 맛있겠다. 제가 이제 그 집을 겨울 되면 자주 가는데 네. 그래서 트위터에 몇 번 올렸더니 또 그걸 알고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요즘 또 그 집 가면 제가 또 인사를 또 잘 받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네. 광고를 네. 해주신 게 됐네요. 물메기 홍보대사. 그러니까요. 그 약간 이거를 일기장처럼 생각하신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실은 글 쓰는 사람이지만 일기를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 할 때 말고는 스스로 내가 일기를 써야 되겠다고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SNS를 하면서 거기 올리는 글들이 나중에 보면 또 저한테는 또 일기 같은 형식으로 남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일기라는 게 근데 이렇게
의무감이 되면 정말 쓰기가 싫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그 숙제를 통해서 느껴봤듯이. 근데 이거는 그냥 일기라기보다 써놓고 보니까 일기지만 그때그때 내 생활, 내 생각들을 쓰시는 게 거의 뭐 즐기는 수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든가에 그 고은 선생님이 옛날에 60~70년대에 그 썼던 일기를 책으로 듣게 낸게 있죠. 네. 거기 보면 저는 참 재밌는 게 오늘 누구하고 대치했다. 그 다음 날도 오늘 무지 많이 마셨다. 그 다음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셨다. 매일 마시는 이야기가 그게 그 겨우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 깃들었던 그 시대의 그 문화예술인들 혹은 출판인들의 모습을 다 보는 것 같아서 참 좋고 취했다, 마셨다, 오늘도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이제 3년을 올리신 글을 잔문이라는 이 책으로 내신 건데 이 3년 동안의 글을 다 여기 실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어떻게 선별하셨어요? 거의 만 개가 넘었는데요. 이제 책을 내면서 그 좀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좀 거칠게 표현한 것들은 기왕이 좀 덜어내고 좀 한 두세 번 더 읽고 싶은 글들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읽고 싶은 글들 위주로 244개인가 골랐습니다. 만 개 중에 244개면 야 정말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예. 만 개가 넘으면 물론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초기에 처음 할 때는 하루에 한 두세 시간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합쳐보니까. 그래서 그런 요즘에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뭐 대학 졸업하고 나면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래서 직장인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SNS를 통해서 1년에 올리는 그 쓰는 그 글의 양이 책 한 권 분량이 넘는다 뭐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호모 라이터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대중적 글쓰기 이런 것이 SNS 통해서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설레를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기왕 쓰는 글이면 거기다 대놓고 막 험한 얘기로 스스로의 인격을 망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남을 그렇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깊이 있는 삶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하나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약간의 욕심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 SNS를 보면 그냥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어떤 좋지 않은 흐름들이 저는 가능하면 정확한 문장을 쓰려고 하거든요. 일단 정확하고 또 좀 금방 읽고 나서 지나가는 문장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은근히 욕심은 있습니다. 작은 아주 작은 어떤 모범 같은 것이 되면 좋겠다. SNS에서. 굉장히 큰 모범이 되십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야 역시 시인은 그냥 트위터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글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게 심지어는 매미소리 하나에도 뭐 전혀 다른 심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는 이게 트위터에다가 글 올리는 거다. 이거는 내가 뭐 시를 쓰는 거다.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 시인으로 평생을 사셨으니 떠오르는 게 다 시상이고 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도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시상이 떠오르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이건 진짜한테 시상이 떠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상이 떠오를 때는 밤에 잠이 잘 안 와야 되거든요. 우선 잠자리에 누우면 이건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원고 청탁도 오지 않고 그래서 마감을 또 맞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가 오는 건 아니고 그냥 문장이 가끔 올 때 문장이 올 때 올 때 그냥 SNS 이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구절 읽고 참 많이 혼자 미소를 지었었는데 길을 쓰고 시를 읽었었는데 지금은 시나 읽으니 참 좋다. 그리고 길을 쓰고 시를 썼었는데
지금은 시를 안 쓰니 더 좋다. 네. 뭐 이런 네.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물론 느낌은 났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시인이라는 이름을 몇십 년간 달고 살아왔지만 정말 제 시 쓰기는 좀 이렇게 아동바동 형이거든요. 겨우 쓰거든요. 겨우. 그런데 그 겨우로부터 좀 해방감 그런 걸 요즘 살짝 느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선을 이제 섞으셔서 네네. 겨우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초창기 때부터 팬이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부터니까요. 20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시어들이 다 정제가 돼 있고 예, 그래서 뭐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도 지금 봐도 그때 그 치열함이라든지 그 예, 그 선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느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셨으니 참 이 내면의 힘듦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절필을 하셨다 그래도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술가들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앙리 마티스는요 83살에 네. 내가 갑자기 뭔가 그림에 대해서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새로 그려서 뭐 청생노드를 그때 완성하거든요. 83세. 예,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보면 그 앙리 마티스의 이름이 남는 것이 83살에 만든 그림을 가지고서 이 이름이 남기도 하는데 저는 안도현 시인께서는 뭐 안도현 시인께도 83세의 어떤 93살에 나 시에 대해서 새롭게 느꼈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군요. 좋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를 힘들게 쓰셨구나를 솔직히 저는 그냥 굉장히 쉽게 읽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물론 받지만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냥 쭉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시인이 시를 어떻게 쓰는 게 아동바동일까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시 한 편을 쓰시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신 거예요? 제 꿈이 일필휘지. 그게 꿈이세요? 예, 떠오르면 이렇게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꿈인데,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뭐 한 50번, 100번? 100번? 혹은 200번? 고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상상이 안 갑니다. 시어 하나하나를 고민하시고, 100번, 200번을 고치시고. 예, 능력이 없어서. 아유, 왜 그렇게 또. 자, 이렇게 저희가 잔문에 대한 이야기, 또 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 잔문의 한 구절을 청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선생님 목소리로. 예.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목을 SNS에는 제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목을 안 붙여 네. 번호를 붙였는데요. 예. 125번. 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그날. 그날, 참. 예. 예. 그날. 그날이 참 인상 깊네요. 그죠? 짧은, 그날. 짧은 문장인데도 그 어떤 장렬함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느껴지죠? 저의 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시가 아니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84년도에 등단을 하셨죠. 네.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네. 작품. 저희 집에 그 책이, 그 시집이 두 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제가 봤던 시집, 저희 아내가 봤던 시집이 다시 이렇게 나란히 꽂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단을 하신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그 민중시에서 또 서정시, 또 아이들을 위한 동시까지 12권의 이제 시집을 내셨습니다. 이 처음 시를 이제 시인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시인이 꿈이 아니고 네.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고 미술반 활동도 했는데 네.
이렇게 글 쓰는 걸 아주 싫어하던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미술반을 하다 보니까 교지 만드는 데 불려가서 이제 삽화를 그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된 이 귓뺨을 맞으면서 혼이 난 적이 왜요, 있는데 왜요? 그림 그리는 속도가 너무 늦다. 아, 그림도 좀 예. 느리게. 70년대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손 찍으면 또 하시고 그랬죠. 근데 그게 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시를 한 편 써가지고 그 국어 선생님을 뭔가 좀 감동시키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 한 편을 이제 써서 투고를 했는데 그 시가 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 다시 시를 써가지고 그 학교 교재에다가 한 편 실어야 되겠다. 뭐 그 생각으로 이제 문예반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시인이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결국 시 읽는 일이 이제 재밌어지더라고요. 시집 읽는 게 재밌고 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시인이 된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림을 좋아하던 소년이 예. 시의 눈을 뜨고 복수심 때문에 저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표적인 정말 구절이잖아요. 연탄점프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시도 있고요. 연탄 한 장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명 연탄 시인으로도 불리네요. 뭔가 연탄에 대한 애착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전부터? 특별히 연탄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전에 그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 국어 교사를 할 때 네. 가을에 대해서 시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전부 낙엽이나 뭐 단풍, 그렇죠. 뭐 코스모스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들아 그거 말고 뜨거운 여름에 잘 보이지 않던 그 연탄, 연탄 실은 트럭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눈에 자주 보인다. 그것도 가을이 왔다는 뜻이다. 그걸 가지고 써보자 이렇게 권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그 아무도 제 말을 접수해 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늘 그 무슨 가을 하늘이나 벼익은 들판만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연탄을 가지고 가을에 대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시를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쓰지 않길래 그냥 제가 써본 거죠. 그 몇 살 때 그 쓰신 시입니까? 이게 2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는 네. 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네. 안도현 연탄재 이렇게 치면 오히려 네, 더 그 검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을 연탄재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네. 내고 다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나머지. 근데 정말 이제 그 시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면 글을 시를 쓰신 시인 입장에서는 다음 시를 쓸 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들거든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그 연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교과서의 시가 몇 편 실려 있는데 네. 교과서라는 것은 딱 굳어진 어떤 정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실린 시들이 뭐 저의 대표 시가 아닌데 네. 그건 오직 중고등학생들한테 읽힐 만한 시를 이제 골라서 실은 건데 그래서 그리고 교과서라는 틀 속에 시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갇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네. 문제는 그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그 부담으로부터 빨리 또 도망칠 꿈도 하고 뭐 그런 사이에 또 새로운 시가 쓰여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국민시 너에게 묻는다 이거 외에도 정말 좋은 시들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쓰신 시인의 입장에서 어떤 시에 좀 애착이 가세요? 제가 쓴 시나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애착이 가는 시는 앞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시집을 한 10권 정도 내면서 보통 시인들은 그
시집의 제일 앞쪽에 있는 시들을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도 뭐 그 겨울 강가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그리운 여울은 시집에 있고요. 아. 예. 또 뭐 간격 뭐 이런 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를 혹시 다시 쓰게 되면 진짜 스스로 좋아하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자꾸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만나 뵈면 한번 그것도 여쭤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인으로서도 워낙 이제 이름이 높으셨지만 또 대중적으로는 그 에세이 책이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연어가. 연어가. 아, 예. 연어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시집 이 팔리는 건수보다 에세이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팔릴 때 그 저자로서 기분은 어떠셨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되면 예. 궁금했거든요. 그 연어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를 제가 1996년에 냈는데 네. 그때는 그 얇은 책이 한 300페이지가 안 되죠. 200자 원고지로 한 300매 정도 되는 짧은 글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아, 그 그러세요? 책이. 네. 어릴 때 읽으셨습니까? 네, 읽었죠. 네. 그래서 그, 저는 그때 그 연어라는 책을 이제 구상하고 할 때, 왜 우리나라에는 그 어린 왕자 같은 책이 왜 없을까? 처음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도 있고, 수없이 많은 동화가 있고 또 어른들이 주로 읽는 소설도 있는데 왜 어린 왕자 같은 책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연어라는 소재를 만나게 돼서 이제 쓴 글입니다만 한때는요 어디 중고등학교 가면 저 사람이 시인이었나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 뭐 연어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시도 썼나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시만 써야 된다. 소설가는 소설만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받는 눈총 같은 것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수록 또 시는 열심히 써야 되고. 예, 그렇죠. 네. 사실 그 큰 베스트셀러가 나왔지만 에세이에서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와 어떤 시 세계에 있어서는 그 일관성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특별한 기억이 또 있는 것이 그 96년도에 그 연어라는 책을 내셨을 때 저는 이제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말단이었는데 마침 지방에 출장을 갔거든요. 네. 근데 작은 동네 서점에 갔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점 주인이 책을 잘 모르는 분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낚시 코너에 가니까 그 연어가 이렇게 꽂혀 있고 뭐 리차드 브라우티건의 미국에서 송어 낚시 같은 아, 그 소설도 꽂혀 있고 그래서 이 집에는 이렇게 그 낚시 코너에 좋은 책들 다 꽂혀 있다고. 연어니까 그렇죠. 낚시 코너에 세상에 실화죠. 너무 제가 진짜 봤던 제목만 보고 분류를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얼마나 잘 팔리는 책인데 이걸 여기다 꽂아놨느냐고 그렇군요. 제가 알려줘서 그 다음에 그 서점에서 책을 꽤 많이 팔았을 겁니다. 아이고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이 시는 감성으로도 쓰지만 지식으로도 또 지혜로도 쓴다. 삶을 밀어가는 깡다구 열정 손끝의 기술 잡문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뭔지 조금 와닿기는 한데 그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시는 젊을 때 어떤 감성으로 쓰고 소설은 노력으로 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게 글쓰기에 대한 굉장한 오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성이라는 거는 뭐 10대, 20대 감성이 있으면 7, 80대 감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 감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윗대로부터 내가 내려받은 게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감성이라는 것도. 그리고 시도 이렇게 제가 뭐 아동바동 쓴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시인이 이렇게 뭐가 탁 떠올라서 금방 쓰면 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시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고 자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쓰는 게 시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읽는 사람 마음에 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울림이라는 작은 어떤 파장을 만들려면은 시를 쓴 사람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세이스트로서도 네네. 이제 대중들이 너무 그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어들을 굉장히 많이 정제를 시키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 굉장히 안도현 시인의 시는 또 작품은 감성적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도현 시인의 시 편들을 보면 힘이라 그럴까요? 이 어마어마한 삶을 밀어붙이는 어떤 열정, 그렇죠. 예, 어떤 강렬함 이런 것들이 더 좀 더 눈에 띄고 그것이 더 저한테 감동을 주고 또 실제로 좀 문학을 아는 분들이라면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일반 대중들하고 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 그동안 그 시를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 안도현의 시는 따뜻하고 쉽다, 편하다, 편하고 따뜻하고 쉽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 또 듣기 싫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강연 자리에 가서 질문을 하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당신은 대중시인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시인이라고 말하면 그 참을만한데 이렇게 대중시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시인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음반이 새로 나와서 그에 가장 많이 팔리면 가장 훌륭한 가수가 되고 영화가 관객을 제일 많이 동원하면 제일 최고의 영화가 되지만 시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시 쓰기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시를 쉽게 쓰는 게 아닌데 읽을 때 쉽다고 해서 시인도 쉽게 쓰는 줄 아는 그걸 좀 바꿔서 앞으로는 좀 차갑고 좀 어렵고 애매모호한 시도 써볼까 싶습니다. 팬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는 좋은데 따뜻하고 다가가기 이게 쉽다라기보다는 편안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안도현 시인의 그 작품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얼핏 보면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연탄재. 예. 연탄재 같은 경우에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들이 중첩돼 있어서요. 그렇죠. 입장도 바꿔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항상 설명을 가장 쉽게 하려면 정말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그렇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인도 비슷하지 않을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어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 소재를 쓸 때 그 소재를 그냥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쓰지 않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찾아보고 심지어 뭐 포털 사이트도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근래 제가 쓴 시 중에 스며든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꽃게가 이렇게 간장이 몸에 이렇게 닿으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꽃게 입장으로 쓰지 않으면 사람들을 떨리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장악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안도현 씨를 쉽다고 얘기하면 그 읽는 사람의 수준을 또 어렵다고 얘기하면 읽는 사람의 또한 그 수준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어렵게 읽을 수 있는 시들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요. 앞서서 시는 젊은 감성으로만 이렇게 쓴다는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 세태에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젊은 시인이 거의 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좀, 그걸 좀 문제로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세상을 한 바퀴 휘 돌아서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시를 쓰는 또 중년들이 또 많이 계시죠. 대학의 문예창작학과 같은 데를 봐도 갈수록 그 시를 쓰겠다고 덤비는 친구들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소설이나 이렇게 극 시나리오 같은 좀 더 현실적인 데 더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한 몇 명이라도 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또 우리 사는 세상에 작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정말 이 아름다운 시 같은 작품들로 돌아오실지 많은 분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집필 계획이라든지 따와 앞으로는 어떤 책이나 글을 쓰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올해 이제 겨울 저는 그 겨울 방학을 혹은 여름 방학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거든요. 네.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올 겨울에는 동시집도 한 건 뭐 전에 써둔 겁니다만 네. 정리를 좀 하고 새로 산문집도 하나 내년 초에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무작정 좀 쉬는 일이 좀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다사다난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집필 이외에도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들도 많이 또 갖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제가 시인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 현실 비판적인 발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도를 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런 발언들은 계속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럼 나중에 정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는 그런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안도현 시인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즐겁네요. 시에 대한 이야기.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분들한테는 공식 질문이 한 가지인데 안도현 시인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안도현 시인에게 시란 어떤 의미예요? 그게요? 네. 제일 진짜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건데 뭐 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라는 게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정말 그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그 라면 국물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네. 소고기 국은 되지 못하더라도 라면 국물이었으면 좋겠다. 참 이런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시인이시구나. 진짜요? 왜냐하면 가장 거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걸 통해서 또 그걸 표현해내시거든요. 또 감동받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네. 아니 추운 겨울날 진짜 라면 국물 얼마나 따끈하고 맛있어요. 정말. 문학이 시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런 것이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다음 대답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안도현 시인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역시 어렵네요. 책이란 간식거리가 아니고 늘 먹는 밥이었으면 좋겠다. 자꾸 뭐 비유가 먹는 쪽으로 자꾸 되냐? 먹는 게 가장 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네.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 먹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식이 아니라 밥이라고 하신 이유는? 네. 전 사람들이 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거나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또 젊을 땐 책을 읽고 나이 들면 또 놔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전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어른들을 보면 네.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읽으면 아이들은 따라 읽거든. 그게 선생님이 됐든 또 부모가 됐든 책을 읽으라고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읽으면 네. 내 주변이 따라서 읽는다는 거.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네. 시 같고요. 마음에 콕콕 와닿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한도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인의 감성과 지혜 그리고 삶을 밀어가는 열정,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시인의 열정을 느끼고 나니까 네. 이 글을 읽고 전 왔는데도 잔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제목은 네. 잔문이지만 막상 책장을 열면 명문으로 가득한 그러게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12월이고 이제 겨울입니다. 이 계절의 행복함 그리고 쓸쓸함 이 책과 함께 달려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